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임용수 전라남도 의회 의원이 한국지방자치연구소와 광주희망재단의 후원, 시사종합 굿뉴스 피플과 빛가람신문의 공동주관으로 열린 2019년 인물대상에서 지역발전 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의 인물대상은 우리 사회의 적재적소에서 공동체 발전을 위해 묵묵히 공헌해온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한 해 동안 정치, 경제, 행정, 문화, 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에 공헌한 인물 중 그 성과가 뛰어난 사람을 선발해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지역 발전 의정 대상을 수상한 임용수 의원은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에 기여했고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 이웃사랑 지역 공동체 조성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정치에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임용수 의원은 그동안 지역 발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였습니다. KBCS